예술가 아가들 환영한다. 각자 소개를 해줘. 예술 어떤 예술을 하는지. 저는 아직 전공은 안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건축도 해보고 싶었던 아가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독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24살 김나현입니다. 미술을 하죠? 네, 순수 미술입니다. 저는 이제 도자기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여대를 나왔는데 선생님이 끝까지 살아남는 애가 살아남는다. 여기서 재능 있는 애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목표가 가늘고 길게 가자 해서 가늘고 길게 아직 무슨 수를 이어가고 있는 작업하는 도예가 박정민입니다. 자, 이 도예가 한 분과 순수 미술가 지망생 한 분을 모셨는데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게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내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꽤 유명한 예술가인가 봐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작품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술가로서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쓸모없는 것 같아서 예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쓸모없는 것 같아서 예술이란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이 들고 예술가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예술이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살게 하는 수단이고 삶 속에서 예술가의 눈으로 살 때 진짜 삶이 예술이 되고 행복하고 그 눈을 깨어나게 하는 게 예술가들의 활동인데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눈을 갖게 해주는데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 사실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고의 가치가 예술가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귀족들이 많이 향유하잖아, 그렇지? 예술가를 가장 대접하고 왜냐면 가장 고양된 의식 수준이고 사람들을 가장 마음에서 깨어나게 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는 분야가 예술인데 인간의 가장 인간답게 하는 얘 왜 그렇게 얘기할까? 너무 놀래서. 저는 근데 혜란님 저는 그 마음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 때인데 저는 이제 도자기를 하니까. 굽잖아요. 구우면 도자기는 썩지를 않아요.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익숙하지가 않고 잘 못하고 하니까 그때 되게 대학 다닐 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산업 폐기물만 만드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썩지도 않고 뭐 다른 거는 몇십 년 썼고 몇백 년 썼는다는데 도자기는 해저 유물이 나오잖아요. 천년 전 것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은 썩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해내야 될까 했던 이제 학부 시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가서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익숙해질 때까지 뭔가 이제 그 수련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랬는데 정말 그게 되게 그 예술가처럼 고민이 되게 그러니까 제 작품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자기 존재의 수치. 네. 도예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은 자기거든. 그러면 내 존재를 수치주는 애고가 무의식에 있으면 그걸 보면서 저 쓰레기 같다. 이거는 내가 쓰레기 같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잘 만들고 못 만들고 판단은 누가 해? 주관적이죠. 지극히.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도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같이 막이는 거야. 자기 작품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확신이 있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뜨이나기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쓰레기 같다고 느끼고 핑계를 대는 거지. 이제 산업 폐기물이 분별심이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 작품이라는 게 예술 작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투사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했느냐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해. 잘 그리고 예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만들고 막 아름답고 이런 것보다 내 존재를 인정한 사람이 작품을 만들면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거기 담기거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상할 때 되게 아름답고 자기 존재를 인정한 사람의 작품을 보면 되게 아름답고 아프지만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고 그걸 느껴요. 그걸 느끼면 뭐냐면 그건 영안이 열리는 거야. 마음의 눈이. 아름답게 보는 예술의 눈이 열려. 삶 속에서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눈이 열려서 알고 보면 이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고 무의식에서 시켜주는 마음 공부에 잠재의식에서 왜 헤라 엄마가 그림을 괜히 그려? 우리 아가들 마음 공부 시켜주는 거야. 헤라 엄마는 자기 존재를 완전히 인정한 사람. 나의 수치나 아픔이나 두려움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내 그림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 온전히 내 아픔과 수치와 두려움을 다 끌어안고 어떤 모습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딱 그리니까 인정. 그래서 헤라 엄마 그림을 되게 이해받는 느낌과 함께 아프잖아. 그때 무의식이 한자락 열리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기를 아름답고 아프지만 그 수치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내 자식이 옛날에는 싸움질 할 때 저것들 저거 쌈박질만 근데 지금 그 눈이 바뀌면 아유 저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얘들아 싸우지 마라 이렇게 보게 되고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게 되고 그 눈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보지 않는 아가들은 돈이 많고 출세하고 했어도 늘 불행한 거예요. 그 눈 때문에. 괴로움이 올라와 자꾸. 쟤들은 왜 저럴까? 쟤들은 왜 저렇게 미울까? 아우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을까? 쟤는 왜 이렇게 가난뱅이야? 쟤는 돈 많지 저거 다 누구도 훔쳐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눈을 바꿔주는 게 예술이야. 그게 진정한 예술가는 치유자지. 자기를 인정한 만큼. 그러면 헤라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은 어떤 치유가 밑바탕이 되어야 진짜 예술이라 생각을 하고 뭔가 이쁜 모형에 요즘에 인테리어적으로 많이 그림을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게 연예인의 인스타 방송에 잠깐 자기 방에 엄청 조금이라도 나오면 진짜 모든 컬렉터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왜냐면 곧 그게 뜰 거니까 예쁘니까요 되게 젊은 감각에 그 약간은 헤라님처럼 이렇게 막 다이렉트로 얘기하지도 않고 뭔가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희 눈으로 보기엔 되게 멋있고 그런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예술로 취급을 하지 않는 식인 건지 궁금해요. 아니지. 모든 게 예술이지. 하지만 예술에 더 눈뜨면 그 아가들도 더 그 작품을 아름답게 하겠지. 모든 게 예술인데 치유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건 다 예술이에요. 거기서 그 아가들도 멋진 그림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보고 누군가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면 예술이지. 하지만 그 아가들도 더 의식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 존재를 더 인정하고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 작품 자체가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 난 그렇게 생각해. 어떤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을 때 그린 거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되게 아픔을 겪고 아기가 죽었다든가 또는 남편과 사별했다든가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붓을 잡고 그랬을 때 작품은 다를 거라고 보거든. 그게 그 깊이가 다른 거야. 그러면 그게 더 감동이 있겠지. 글을 써도 아무런 평탄하게 인생을 살고 행복하게 그냥 살았어요 하는 사람이 쓴 글과 엄청난 아픔을 겪고 엄청 삶의 고뇌를 하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즉 막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산 자기 인생을 막 가해자로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수치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내 인생이라고 아픔도 내 일부라고 받아들인 아기가 글을 썼을 땐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이 토론의 취지는 그거예요. 모든 게 예술인데 그 예술가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는 그 아가들이 자기 작품을 보고 정말로 그 아픔이나 어떤 자기 존재를 투사하는 그게 진짜 멋있고 아름답다고 진짜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하고 그 그림을 자기의 거로 투사해서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인 아기 거는 그만큼 치유가 깊을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아기들은 사실은 아무리 그게 그림이 아름답고 작품이 아름다워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냥 즐겁게 할 뿐 치유까지는 안 일어나. 아파야 치유가 되니까.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사실 예술에 재능은 있지만 사명감은 없거든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걸 그려야겠어라는 사명감이 없어요. 근데 예술을 해야 된다면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해 라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굶을 각오를 해야 해 하는데 그런 사명감이 없는 게 고민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 사명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사명감은 그냥 생기는 거지. 그걸 가져야 된다고 왜 생각해요?
그냥 나를 그려. 아픈 나. 네 상처를 드러내기 싫잖아, 세상에. 예쁘게만 하려고 멋있게 포장을 하지 마. 그게 수치야.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아픈 나를 확 벗고 그냥 그려. 자가 치유야, 예술은 알고 보면. 자기 치유하면서 동시에 남을 치유. 누군가 너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아기들이 네 작품을 보고 되게 아픔을 느끼면 그게 치유고, 너는 거기서 공감대가 되게 위로받고 치유하고 네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 인간이 사명으로 사나? 사명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픔이 다 치유되고 나서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좀 치유해주고 싶고 이럴 때 생기는 게 사명이지. 일단 네 아픔을 그걸 통해 치유를 하면 너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게 돼 있는 걸. 그래서 그런 이상한 거로 고민하는 거야. 근데 뭔가 나는 이거에 대한 자격이 없어. 너는 그렇게 그게 네, 네. 네가 너를 수치주는 존재의 수치지, 그치? 저는 저 반대로 나연아가랑 반대로 저를 수치셨어요. 어떻게? 저는 이제 재능은 없고 반대로 이제 재능은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연이는 아직 학교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고 저는 이제 대학원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제 배우는 과정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중에 저의 위안은 재능은 없어도 제가 이제 마음을 담으면 된다는 거를 배우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제가 산업 폐기물을 만드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했을 때 저희 선생님이 대학원 때 아까 너가 그러니까 정말 너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이 너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를 작품에 담으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네 작품을 좋아한다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위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모르는 아픔을 이렇게 느꼈을 때 제가 아이를 낳고 작업을 쉴 때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재능, 저는 늘 제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 아 내가 근데 웃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뭔가를 살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작업을 하면 누가 내 그릇을 작업품을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그냥 살짝 그냥 초크처럼 웃던지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더 많은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힘들 때 내 어떤 거를 보고 내 그릇이나 내 작품을 보고 그냥 피식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작업을 한다면. 근데 그게 또 저한테는 이제 또 나연이랑은 다르게 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다고 저를 수치주는 여기 이제 사명이 없다고 이제 자기를 공격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재능은 없는데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재능이야. 누구를 웃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쓰는 게 마음을 써서 그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술이라면 마음을 써야 되는 거거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표현하는 거야. 수치나 아픔이나 두려움 어떤 것도 다 그냥 그리고, 재미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어디서 나와? 생각 없이 막 그리면서 재밌던데? 저 같은 경우엔 너의 아픔에서 나와. 재미는 그냥 그 재미라는 게 사실은 그 재미도 여러 종류지. 얕은 그냥 소소한 재미도 있지만 깊은 아픔이 들어간 즐거움이 있거든.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사실은. 이게 깊이가 있으려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뿐이 아니라 조금 아픔이 한 방울 들어가야 돼. 두 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이 그거야. 더러운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더러운 수치스러운 존재를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보고 고귀한 존재를 통해서도 수치와 더러움 양 극단을 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 그게 예술의 눈이야 사실은. 근데 사실 그, 거기서 재미가 오는 거지. 저희 그 우리 문화에서 보면 노동요 같은 거에서도 보면 노동을 하면서도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삶의 해악적인 그렇지. 그런 거에서 그 아픔과 그 깊은 또 어떤 근데 그게 즐거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픔의 모든 게 담겨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사실은 예술의 민족이야. 예술을 알았다고. 하다못해 배를 주무르면서도 우리 애기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속 이렇게 뭔가 그리고 그 아픔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아픔이 그게 사랑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위로고 감동이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그래서 왜 서편제라는 영화에서 보면
딸의 눈을 멀게 하잖아. 왜 그랬겠어, 아버지가? 딸이 눈이 안 보이는 고통이, 그치?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픔을 모르니까 알게 하는 거야. 아픔을 알 때 그 아기가 부르는 그 노래 속에 그 아픔이 담겨 있으니까 많은 아기들이 거로 감동받고 자기가 그 아픔 속에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한 거야.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네 눈이 보이는 것보다 그 아픔을 느끼는 그 마음이 진짜 행복이란 걸 알려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지. 근데 많은 애고들은 그걸 보면서 몰라. 나는 예전에는 그걸 볼 때 이랬어. 미친 거 아니야. 미쳤지. 눈을 그래요. 어? 차라리 노래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왜 멀게 해? 그 행복을 몰랐던 거야. 마음의 행복을. 그렇게 아픈 행복을. 지금은 100% 이해하지. 왜 그런지.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눈이 보고 눈 떠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마음의 아픔을 딱 느낄 때 그게 더 눈이 안 보여도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를. 아프지 근데 엄청. 서럽고. 하지만 그게 행복이란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 그게 예술이야. 아픔은 그래. 예술은 아픔 없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연이의 문제는 뭐냐면 네 아픔을 자꾸 외면하잖아. 안 보고 싶고 그치? 그 행복을 아직 눈을 못 떴어. 그럴 때는 그게 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유희가 되지. 네 그림이 그냥 잠시 재미있고 많은 그냥 잠시 좀 이렇게 보고 즐기고 재미있고 그런 거지. 깊은 아픔을 건드리고 너도 그 작업할 때 되게 행복하고 그렇지 않아. 반드시 슬럼프가 오고 괴롭고 이걸 왜 하나 싶고 막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너에 대해 수치주는 마음 뜨고 그렇지. 엄청 힘들었어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그렸어야 됐거든요. 계속 작업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도 안 따르고 화가 나고 작업을 생각하면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하고 한 진짜 7시간을 버틴겨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과연 하게 될까 오늘? 내가 이걸 봐야 될까? 내가 이걸 그려야 될까? 그러면서 한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게 5시간 내지는 뭐 6시간 정도 막 빡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또 작업 양은 또 나와요. 근데 행복하,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행복해요. 어쨌든 그려낸 것들이 있고 재밌으니까 새롭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딱 앉는 데까지. 그러니까 항상 고통이었고. 왜냐하면 그게 왜 고통이냐면 네가 애쓰고 있어. 너무 멋있으려고. 맞아요. 너무 이쁘려고. 너무 인정받으려고. 너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줘야 돼. 네 거를 보고. 그게 안 되면 너무 두렵고. 너무 애쓰고 있어. 그게 안 멋진 거야. 그냥 너는 너지. 있는 그대로 그냥 그리면 되는데 막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발버둥 치니까 막 그 마음을 수치주면서 그걸 안 보고 막 하려고 하니까 막 엄청 싸우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막 10장을 그려도 선생님이 뭐 되게 좋아하셨다. 애 완전 판가름이 되고 제 기분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예술이 아니야. 예술은 그냥 내면의 나를 만나는 과정이고 나의 아픔과 마주하는 거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다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이 저 똥은 더러워할 때 그냥 그걸 동의하고 그냥 똥을 그릴 때 더러운 게 아니라 똥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내 주장을 세상에 딱 내놓는 거야. 되게 용감해야 돼 예술가는. 그래서 처음으로 누드화 그렸던 아가는 참 용감하라. 뭐 아무도 묻는 거 안 그릴 때 누드화 탁 그리면 그치? 그리고 그게 엄청 용감하고 자기 시선을 그냥 드러내는 거지.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세상에 딱 표현하는 거니까 두려움도 크고 그런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자유롭게 자기가 수치당할 각오를 하고 비판받을 각오도 하고 인정받을 생각도 버리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첫 개인전을 할 때, 헤라님 전시 개인전을 할 때, 저 인사동에 첫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좀 있다가 했는데, 정말 그때 개인전 며칠 전에 제가 미쳤었나 보다고. 제 스스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단체전이나 그룹전과랑 다르게 개인전은 진짜 빨개 벗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오지? 네, 진짜 빨개 벗고 서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미쳤나 보다 뭐 개인전을 하고 이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서 늘어가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 수치를 마주하면서 네. 그때 엄청 두렵잖아. 네. 그 두려움 수치가 청산이 돼가는 거야. 그래서 단체전보다는
개인전을 해라. 왜냐면 단체전을 하면 묻혀 있잖아요. 그렇지. 나는 안 드러나고 혼자 에고가 네, 드러났는데도 막 이게 막 이렇게 있는데 개인전은 정말 제 이름을 혼자 걸고 혼자 하니까 정말 그때 정말 그게 뭐 빨개 벗고 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으로 며칠을 준비하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술은 다 마음의 표현이라서 마음이 안 뜰 수가 없는 거지. 단체전 아까 우리에게 얘기했어. 단체전은 이래. 다 모든 작가가 저 작가가 나를 가려주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위안을 해. 뭐 내 거 뭐 누가 유심히 보겠어?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유심히 보는데도. 네, 그냥 한 줄 쓰는 욕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참여했고 내가 작가이고 이런 거를 보이는 그런 용도인 거지 제 자신을 다 드러내는 용도는 아닌 거예요. 단체전 같은 경우는. 근데 개인전은 정말 가림막이 없이 서 있는 그런 기분이고 처음 개인전 할 때는 돌잔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헤라님의 그림을 보면서 처음 헤라님이 그냥 아가들처럼 이제 크레파스 뭐 이런 걸로 그리셨잖아요. 솔직히 그냥 헤라님의 그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몇 달 동안 이 그림의 진화를 보면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저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하나를 깬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연이도 그렇고 다른 이제 저는 이제 도예, 그러니까 약간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진짜 화가를 하는, 회화를 하는, 전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뜨잖아요. 열등이 마음도 뜨고, 이런 거를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게 뭐였냐면, 이거는 테크닉이 아니다. 근데 저는 도자기는 또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어떤 기술 같은 게 있는데, 저는 늘 제가 그 기술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내가 그 기술로 나를 분별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을 담으면 되는데. 그럼. 그래서 저는 헤라님의 작업을 계속 보면서 제 작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 분별이 이제 하나 또 깨지는 듯한 좀 더 자유로워지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내가 이렇게 도자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는 힘이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작업이니까 남자들이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힘쓰는 걸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나는 내 거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기 존재.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떤 저에게 하나의 또 제 에고의 치유가 되는 작가로서의 그 치유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가들 그림이 좀 예쁜 그림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뭐 그 작년에 어떤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연예인 그림이 연예인 누가 초장했다 그래서 그림 누가 어떤 작가께 떠가지고 뭐 경매에서 뭐 작년보다 뭐 열심히 오른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는 그림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느낀 게 뭐였냐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예쁜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예뻐요. 근데 아픔은 없더라고요. 그 그림 안에 아픔은 없어서 아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내 아픔 보기 싫으니까 예쁜 걸 찾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치거나 이런 것들을 내 아픔을 보게 하는 그림은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위안도 받지만 두려움도 많이 뜬다는 거. 근데 그렇게 아픈 그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보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모를 뿐이에요. 네. 사람은 다 내면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아픈 그림을 보면 끌려. 그래서 두려워요 이랬던 아기들도 집에 가면 계속 생각날 거야. 그 그림이. 매력이 있거든. 아프지 않은 인간이 매력 있나? 없어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순수한 아기. 귀엽지. 하지만 그 아기 조금 놀아주면 실증나. 하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여러 가지 막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랑 얘기하면 깊이가 있고 대화거리가 끊이지가 않고 아름다워요. 깊이가 있어. 작품도 똑같아. 그게 예쁘고 그런 건 단순히 그 눈에 시각적으로 예쁘지만 갖다 걸어놨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그걸 보면서 애정을 느끼고 되게 질리지 않고 귀여워하면서 내 존재처럼 느껴지고 행복할까. 그거에 키스처마크지.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에 존재가 들어있다면 마치 그거는 그림이 아니라 사람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 같기도 생명체예요. 그래서 제 그림 가지고 간 아기들은 어떤 아기 이런 말 하더라고. 제 그 어떤 작품을 사갔는데 그날 마침 가족 사진도 찍었대. 근데 그 아기 엄마가 그러더래. 아니 가족 사진은 며칠이면 일주일이면 질렸는데 이 그림은 볼수록 예쁘다. 왜냐면 아픔이 확 도니까
내 존재를 자꾸 보는 거야. 내가 보기 싫어서 버렸던 내 존재를 보고 막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되게 보호받 우리 아기도 헤란마 그림 가져왔잖아요. 그치? 네. 되게 그게 애정어리고 심지어 어떤 아기는 집에 가면 그 그림이 날 그림 기다리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레고 일찍 간다는 아기들 왜 그러냐 아픔이 도니까 아프지 않은 아기는 예쁘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서도 아픔을 모르는 아기는 미움만 돌고 안 이뻐. 아픈 아기는 막 안아주고 싶고 예쁘지 그치? 그러니까 작품도 마찬가지야. 애정이 엄청 가고 첫눈에 뭐 이렇게 예쁘고 그냥 아, 나를 안 건드리니까 편안해서 이렇게 사고 편안해서 이렇게 초장은 하지만 그 그림의 가치를 그리고 내 마음의 그 어떤 치유나 힐링은 훨씬 이렇게 격이 다른 거야. 뭔가 예술에 답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있지. 아픔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들어가고 모든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이 나는 예술가라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 난 예술가니까 니들 재중은 우매해서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마음 버리고 옷을 벗고 그냥 내 아픔을 들이밀어. 나 이렇게 아파. 아픈 아기들 이거 봐봐. 그러면 나와 같은 아기들이 그걸 가져가. 사랑이 도는 거지 그치? 적어도 그것만 돼도 그건 예술이거든. 아픔이 돌지 않으면 사실은 치유는 없고 그냥 단순히 누가 그렸고 이게 얼마나 비싼 작가인지 또는 이 그림이 예뻐서 그냥 걸게 돼요. 그러면 그림의 가치는 이렇게 소장하면서 더 아는 거야. 예술 작품은. 그래서 예술 작품을 사는 아가들 중에 보면 내 그림 가져간 아가들은 아마 하나 가져간 아가들이 두 개 또 갖고 싶고 세 개 갖고 싶고 욕심이 막 나지. 왜 그러냐면 갖다 놓으면 이게 그냥 존재야. 그냥 그림이 아니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아픔이 돌아서 그래. 사람도 이게 살아있고 호흡한다고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 아픔을 존재의 아픔을 느끼고 그럴 때 진짜 생명체인 거야. 그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거지.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해. 그 아픔을 느껴야 진짜 행복하다니까. 요즘에 그 이우환 작가 아세요? 현대미술에서 그 남자 화백인데 이렇게 진한 붓터치 한 줄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약해져요. 그게 한 20개로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그게 몇십억을 하니까 왜 현대미술을 이렇게 난해하고 요즘에 근데 저는 현대미술 미술관에 가기가 싫은 게 에너지가 너무 소진돼요. 내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과 내가 모르면 뭔가 무시당할 것 같은 마음이랑 그게 아픔이 안 돌아서 그래. 뭐냐면 위에서 내가 이렇게 멋지다고 인정받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알아. 가르쳐줄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린 거야.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수치당하는 것 같고 이걸 열등감이 올라오는 건 열등감이 그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열등감이 올라오고 이걸 잘 모르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막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열등감이 그냥 나 인정해줘. 나 이렇게 근데 대단해. 왜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한테 가치를 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치 두는 게 아니라 그 미술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미술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소수에 의해서 소수가 향유하고 있고 많은 대중이 향유하고 있지 않지. 왜냐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어. 소수에 의해서 엄청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예술가다. 나는 예술가다.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지. 몇몇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이렇게 우월감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어떤 분야나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술 분야 특히 미술 분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중이 향유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노래 같은 거는 많은 대중이 인기를 얻어서 막 1등을 하지만 그 작가를 나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뭐 나는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들어보겠지. 미술학도니까 니는 아는 거지 그치? 일반 대중이 다 알고 그 작품에 박수 치고 하나? 그렇지 않은 거야. 맞아. 어디 가면은 왜 그냥 질문부터가 친구들이랑 같이 미술관을 가면 왜 저게 100억이야? 왜 저게 몇 억이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점 찍는데. 왜 내가 점 찍는 거는 80억이 아니고 저 사람 점 찍는 거 왜 80억이냐. 근데 헤라님 말을 들어보면
그 에너지라는 돈에는 힘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투자를 하고 갖고 싶어 하니까 저 사람도 되게 그 쓸모없게 점을 찍진 않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거지. 돌아가죠. 자기 자신의 작품이 그 정도 가격을 받아도 돼 하는 자신감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점 찍어도 내 존재의 수치가 너무 커서 내 점은 10원이야. 10원도 안 줄 거야. 아무도 안 살 거야. 그러면 안 사. 근데 그 아기는 자신감 있는 아기지. 우월감이지만 자신감이. 야, 내가 그래. 저 20억 내나? 100억 내나? 이렇게 딱 하는 거. 갑바가 있는 아기니까 그게 그렇게 팔리겠지.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에게서라도. 그리고 한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집단적으로. 아, 저 사람의 작품은 뭐 대단한가 봐. 그런 거 되는 거죠. 처음 점 찍은 사람 작품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회란님. 점 찍.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시도한 사람 거.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짝퉁이 되는 건 거죠. 거지. 새롭지 않게 되는 거고, 아, 저 사람이 처음 찍었으니까 그 사람이 약간 특허처럼 어떤 표현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술에 있어서는 처음 한 사람 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길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 화가 것도 막 몇십억 몇천억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름은 저 바스키아인가? 뱅크시? 뭐 이렇게 이름 잘 정확히 바스키아 맞다. 바스키아라 해서 그 사람은 그 도시에다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했던 그림들이 되게 근데 요절을 했어요. 또 요절을 해야지 좀 비싼 것 같아요. 일찍 죽어야 비싸죠? 그렇죠. 왜냐면 희소성이 있어서. 모든 그러니까 왜 청경제 작품도 비싸고 그러는 것들이 그 물론 이제 그 작업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했지만 남긴 작품이 평생 한 거에 비해서 많지가 않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그 희소성 때문에도 그렇고 그 또 한 가지는 처음 한 사람 거가 제일 비싸다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도 해? 특히 미술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게 있어서 먼저 시도한 사람 거가 이제 거의 특허처럼 되는 것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거를 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 표현하라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기법조차도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해야 되고 뭔가 새롭게 표현해야 되고 그걸 늘 고민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가 하나가 막 점을 열심히 찍었는데 그 전에 찍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미술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 그런 인상파도 이제 점 찍어서 그런 빛을 표현했는데 그 당시에는 욕도 먹고 뭐 저게 미술이야? 뭐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이유원 작가도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예술이란 사람에게 감동과 아픔을 주지 못하면 그게 100억이건 2천억이건 몇천억이건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 많은 대중들이 그치? 그걸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거야. 어렵게 한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하는 거야. 알면 쉬워지거든. 그래서 예술을 어렵게 얘기해서 어떤 다른 참 삶이 예술인데 아픔과 공감 대응성이 되고 감동을 주는 예술인데 그걸 못하는 건 대중과 호흡하지 못하면 진짜 예술은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너무 아름답고 같이 있으면 좋고 소지하니까 막 너무 행복하고 이러면 예술이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대단하대. 그건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유욕. 에고의 소유욕뿐이지 예술은 그런 소유욕이나 돈의 가치가 아닌 거야. 마음의 분야인 거지. 그래서 삶이 예술이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그 수민아가랑 그 찍었을 때 수민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어느 미술관 가서 작품을 보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어떤 늙은 노부부가 들어오는데 할머니 휠체어를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감상하는데 그걸 보고 눈물이 났다. 그게 예술인 것이지. 그 감동하고 아름답고 아프고 그게 예술이지. 예술을 멀리서 찾을 필요 있나? 그리고 김기환인가 그 작가가 거의 생전에 한 말이래.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운 적이 많다. 가슴을 울리고 너무 아프고. 근데 왜 그림은 그렇게 못하는가? 왜 울게 하지 못하는가? 아픔이 담겨있으면 울어. 감동을 주고 마음을 치유하고 그치? 혜라 엄마 그림 보고 막 눈물 나는 거 그거 마음을 툭 들어가는 거지.
그걸 예술이 무언지를 알았던 아기지. 그때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치유가 음악이 사랑함을 아프고 감동시키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듯이 미술도 그런 거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막 새로운 어떤 막 이렇게 현란한 그리고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한 귀족적인 또는 안 했던 특이한 거 자꾸 이렇게 머리로 하는 거지. 그냥 마음을 담으면 훅 치고 들어가는데 무의식으로 그냥 감동을 주는데 그리고 남한테 몇 억 몇 백억 이렇게 인정받고 그거보다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이 내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바뀔 수 있어. 그림 한 점이 바꿀 수 있고 노래 한 자락이 바꿀 수가 있거든. 정말 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토벤을 그린 이유가 베토벤의 그 노래 그 곡을 듣고 엄청 감명받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많이 내 아픔을 이겨내는데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너무 아프잖아. 근데 어린 시절에 클래식이란 다 재미없고 힘들고 아우 저걸 왜 들어 이럴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 베토벤의 그 운명하고 그 월광소나타 엘리제르 외 이런 거 들으면 이렇게 아름답고 막 눈물이 그냥 막 줄줄줄 나고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과서인가 어디 책에서 베토벤 그 막 이렇게 산발한 머리 눈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그 아픔이 도는 눈이 딱 안아주고 싶더라고. 너무 아픈 아기야. 그게 사랑스럽더라고 나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멋있구나. 그림을 그래서 베토벤을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엄청 지탱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예술이어서 예술가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고 그 진짜 예술가를 할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사명은 어디서 나와? 자기 치유가 먼저 돼야 돼. 자기 아픔을 먼저 보고 자기 마음을 진실하게 용감하게 딱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술가가 되는 거고 많은 대중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고 거기 현악적 허세는 필요 없는 거야. 지금 현악적 허세를 가지고 예술가랍시고 하는 아기들이 많거든. 벗어야 돼 옷을. 그렇게 허세 떨면서 난 예술을 이렇게 고급지게 한다 이런 건 다 벗고 그냥 진짜 자기 아픔을 그게 말은 알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말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걸... 그냥 살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는데 이유가 네. 네가 주로 그림 그릴 때 올라오는 그 마음 잘하려고 애쓰고 멋있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막 남과 다르게 하고 막 그 마음이 전부 현악적 허세라는 게 에고가 그 자체니까 그게 죽은 만큼 하게 될 거고 말해준다고 딱 한 번에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기억하겠지. 그림 그리면서 그렇지? 그거 자꾸 놔줘야 돼. 아, 나 근데 혜란님 말씀이 있거든요. 계속 머리에. 근데 놔줘야 돼. 응. 그리고 죽은 것도 보여요. 제 그림을 보니까 혜란님 그림 나오신 거 뒤에 제 그림 다시 봤는데 진짜 죽어있는 거예요. 벽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2D적인 죽은 그림이구나.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알면 하면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거지. 어떤 아기가 노래를 한 분인데 연세가 많아. 근데 그분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스승이 맨날 그랬대. 좀 내려놓고 해라. 좀 비워라. 처음에 못 알아들었대. 비워? 내려놔. 그러니까. 아 내려놔. 그럼 엉망으로 부르라고? 그럼 그냥 뭐 이렇게 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좀 애쓰는 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지. 그냥 너를 놓고 해라. 너라는 게 뭐야? 나라는 게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뽀대나고 나는 좀 더 이렇게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고 멋지고 섹시하고 뭔가 내가 추구하는 어떤 나가 있잖아. 그걸 그냥 내려놓고 내 존재를 드러내야 돼. 내 아픔을. 존재는 그냥 아픔이야. 멋있는 존재 없어. 아픔이야. 아픔이 돌 때 멋있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그래. 근데 자꾸 그러려고 그래. 예술가들이 그게 함정이야. 그 나가 나와. 나.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난 섹시해야지. 난 이렇게 고상해야지. 나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품격 있어야지. 이거로 자꾸 한다고. 그 헌학적 혀세에 같이 공명하고 이제 그런 아가들 소수가 좋아하는 거지. 아픔이 딱 돌 존재가 아픔인데 아픔을 딱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 10년을 노래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 아 내려놓는 게 뭐구나. 그때 알았대. 마음을 알아듣는 건 어려운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용천마을에서 하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배출하고 그 나라는 게 에너지잖아. 그치? 잘 보이시고 애쓰고 막 사랑 요새 막 삼천매 하고 하잖아.
나를 내려놓다 보면 그냥 마음을 알아들일 때가 온다고. 그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아주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해야겠다는 놈이 그놈 아니야. 그냥 살면 되고 너의 수치와 아픔을 그냥 인정하면서 애쓰면 애쓰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마음으로 와다. 아 그게 그 말이구나. 근데 이미 혜라님을 안 이유로 그냥 예상하던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뭔가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는데 아픈 상황이 그냥 마음을 안 보면 오고 다치고 막 그러니까 아 그냥 살아야겠다. 살고 대신에 이거야. 아픔을 피하지 마. 아픔이 너의 예술가의 재료야.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큰 예술을 해. 베토벤은 그날 진짜 울면서 그렸거든. 눈을. 그냥 베토벤이 왔어. 근데 난 그렇게 아픈지는 내가 마음 공부 안 했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이 가정사 부루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아픔을 어떻게 알아? 내 아픔도 이제 이해 안 해줬는데. 저 엉망 울었어. 너무 아프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가 버렸대. 그러면 예전에 마음 공부할 때는 버렸구나. 힘들었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안 오잖아. 근데 마음으로 그냥 느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느껴버려. 확 왔는데 정말 그 찢어지는 아픔과 사랑이 너무 무서운 걸 느꼈어. 너무 사랑이 무서워. 받고 싶은데 왜? 사랑했던 엄마가 나를 그렇게 냉정히 버렸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쳤어. 예술가는 감성이 있고 섬세하잖아. 근데 조그만 자극도 되게 아프게 오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리고 갔을 때 그 아픔이. 그래서 세상 모든 여자가 엄마를 보이고 사랑받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자한테 못 다가가. 또 버림받을까 봐. 그 여자가 다가와. 어떤 여자가. 사랑을 또 못해. 평생을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하지 못한 그 아픔이 다 음악에 들어간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거지. 그렇지만 끝없이 사랑을 추구했던 아가가 한마는 그 아픔으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거거든. 그렇게 아픈 자기가 있어야 예술을 하는 거야. 음악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야. 버림받을까 봐 너무 아픈 그 마음이 음악에 나오고 막 그런 비참해나 이런 거 마음을 느끼면서 음악을 연주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아픔이 그 좋은 곡도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는 거야. 그 아픔을 알 때. 그걸 모르는 아가는 예술가로서 영감이 없는 아가지. 아픔이 그래서 예술가들 아주 대가들을 보면 되게 아팠잖아 인생이. 아픔이 막 아픔이 확 돌면 그 작품이 똑같이 그려도 뭔가 다르고 한 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아픔을 지금 버리는데 네가 예술가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자꾸 인정하고 느끼다 보면 네 존재가 그림을 그리겠지? 네 손끝에서 그 아픔이 나올 때 그림이 아파. 아플 때 네 그림이 2D에서 3D로 4D로 바뀔 거야. 살아있을 거야. 생명을 얻을 거야. 아픔이 생명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제 그림들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허상인가요? 그렇지. 네가 망상으로 말을 안 했어. 이 녀석아. 아픔 느끼고 그 아픈 내 존재를 그냥 세상에 용감하게 그냥 그려야지 벌써 이게 잘 보여야지 멋있게 그려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이미 포장하고 있잖아 나를. 근데 포장 안 하려고 하는데 되냐? 에고가 올라오지. 맞아. 말이 쉽죠. 말이 쉽지. 맞아. 그래서 답답해요 저도. 그렇지. 그러니까는 아. 그런 거장인 대가 작가도 아, 내 그림 왜 그림은 사람을 울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고뇌했잖아. 자기 아픔을 끝내는 그렇게 고뇌했던 아기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유명해지지. 하지만 그 사람도 살았을 때 얼마나 돈이 없어서 막 자기 작품을 불을 떼고 추워서 이렇게 말랐었대 되게. 먹을 게 없고 막. 그런 예술가가 왜 아파야 되느냐. 굶을 까고 해라가 그거야. 아파라 이 얘기야. 아파야. 야 아픈 게 그럼 네가 지금 못 아픈 거는 너무 편하기 때문이야. 부모가 주는 돈으로 밥 먹고 뭐하고. 하지만 베토벤도 나중에는 이게 곡을 그릴 종이가 없어서 막 그 찢어진 종이 막 버린 종이에 그리고 이때 엄청난 아픔이지. 이때 영감이 나오고 하는 거야. 내 헤라 엄마는 마음의 아픔을 그냥 느끼는 사람이니까 지금 현실이 막 열악하고 이래서 느낀 게 아니라 늘 느끼잖아. 우리 아기들이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이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 영채님이 거기다 사랑을 쏟아부어주니까 이게 4D로 나오는 거야. 어떤 그림 그려도 희한하잖아. 그 사진을 찍으면 사람보다 이 그림이 더 튀어나오고 내가 막 큰 소리 팍팍 치는 게 야 피카소 그림을 가져와봐. 피카소 할아버지라도 내 영채 그림이라는 게 딱 놔봐. 사진 딱 찍어서 보면 어떤 게 더 존재감이 있나. 아 저거는
사람은 관념으로 보지, 눈으로. 그러니까 제 헤라 엄마 그림이랑 피카소 그림을 놓으면 100이면 99명이 피카소 그림을 더 잘 그렸다고 할 거야. 하지만 카메라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관념이. 저게 얼마짜리 그림이야, 이게 없거든,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 분별이 없어. 똑같은 여자를 놓고 똑같이 이쁜데 얘는 미스 유니버스 1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얘가 이뻐 보여. 하지만 사진기는 그게 없어. 관념 없이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주거든. 근데 카메라도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도 인간의 눈으로 그냥 볼 때보다는. 얘가 찍잖아. 찍은 사진을 보면 이 눈으로 본 걸 찍지. 카메라를 통해서는 네가 봐. 그치? 하지만 찍을 때는 이 카메라가 찍잖아. 분별 없이. 그리고 나온 그 사진을 보는 거야. 그러면 실제 볼 때랑 사진에 나오는 가끔 그런 거 놀리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거울에 보던 내 모습과 사진 찍기가 나와요. 그렇지. 사진 아니, 걱정이야 이거. 이상하잖아. 사진 쪽을 안 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진빨 안 받는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 네. 카메라는 너무 정확하니까. 네. 나의 그 못생긴 거 나 안 보고 싶은 거 다 보여주잖아. 근데 그림이 그거야. 피카소 그림이랑 내 그림을 딱 찍으면 사진기는 이건 피카소 그림이고 얼마짜리입니다. 이거는 무슨 그 말했던 그 작가의 그림이고 얼마, 이거 없이 그냥 딱 찍어. 사람은 벌써 관념으로 보는데. 그래서 딱 내놓으면 아빠가 달라. 이 영채님이 돌고 마음의 아픔을 훨씬 애고가 그린 그림이 아닌데 팍 튀어나오지. 그래서 내가 맨날 큰소리 치는 게 그거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술을 모르니까 그냥 아우 저게 얼마짜리야, 머리를 그 비싸고 좋은 건 거야 이런지만 눈을 못 떠서 그래. 진짜 배기가 나오면 가짜는 다 죽지. 벽지같이 보이지. 그냥 벽에 바르는 진짜 4D를 보다가 2D를 보면 그때 눈이 떠져.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전시장 가서 그림을 보는데 유명한 작가 그림인데 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쁘긴 한데, 색깔도 그리고 예쁘기는 한데, 그 생동감이 없으니까. 근데 헤라님 이제 그림은 굿즈로 갖다 놔도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마음 공부 안 한 일반인들한테도 되게 제가 이제 선물을 했을 때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무의식의 변화지.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 예, 그리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막 이게 마음을 봐라 얘기해도 이제 몰랐었던 건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런 거를 버렸었나 봐. 내가 그런 거를 몰랐었나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예. 한 몇 년을 얘기했던 거를 그림 하나로 이제 했는데 좀 있다가 이렇게 삶에서 그들도 겪고 아니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영혼의 치유가 되고 있는 듯한 그 일반인들에게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니까 너무 이제 이 굿즈조차도 되게 대단하다 뭐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게 아픔으로 많이 들어가면 무의식 차원으로 들어가거든.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거든. 그 무의식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을 변형을 시키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술 작품에 갇히는 거야. 표면의식에서 작용해. 눈에 시각적으로 그냥 이뻐, 좋아. 이거와 점점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야.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아픔이 센 아기가 그리면 그게 무의식에서 느끼는 잠재의식의 아픔이니까 거기를 건드리게 돼 있어. 변형이 오게 돼 있어. 자극이 오고 자극 주는 건 좋은 거지. 발달하는 거지. 뇌를 깨우고 온몸을 깨우고 잠재의식을 변형시키고. 그러니까 헤라엄마 그림은 영채님이 사랑이 거기까지 도달해. 아픔으로 깨워. 그런 다음에 사랑을 집어넣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해주니까 이게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그림이니까 치유가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야. 마음이 살아있어. 여러분은 현실이 살아있고 마음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 진짜 살아있는 건 마음이야. 마음을 바꾸면 현실이 바뀌는 거야. 그 마음 차원에서 활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거야. 이상하잖아. 살아있는 사람이 그림 들고 찍었는데 그림이 더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육체보다 얘보다 더 살아있거든. 무의식의 그 마음이 거기 담은 거니까. 마음을 그림에 담은 거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담느냐가 그 사람의 예술가적인 어떤 능력이고 그게 치유력이고 사람들에게 그 힐링을 해줄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어떤 예술이든지. 그래서 자꾸 예술가는 자기 아픈 마음을 보고 존재를 치유하고 그 자기의 그 존재의 그 아픔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거를 봐야 사실 마음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가 먼저.
그냥 이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진정한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작가들이 아무리 신동이야 하더라도 깊은 아픔은 못 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꿋꿋이 살아,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나가는 길만이, 그렇지, 나중에 그냥 대가가 되는 길이야. 그런 것 같아. 그게 열, 연륜이 쌓여야 돼. 그 뭐 삶의 경험이, 그 아픔이 10대, 20대와 60대, 70대, 80대는 다르거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켜보면 그 어린 아가들이 잘하긴 해. 잘 느끼고, 그렇지? 그치만 그게 깊은 맛이 저더라고.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아픔이 진해서 처음에 못 들어가고 막 고집부리고 막 힘들지만, 사실은 공부가 되면 그게 묵직한 게 있어. 그 깊이 들어간 게. 그러니까 예술가도 그 초년생들과 이렇게 깊이가 다른 거고, 혜라 엄마가 작가 데뷔한 지 지금 몇 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6년이 된 거야. 그리고 16년 동안에 수천 수만 생을 산 거야. 모든 아기들이 아픔으로 들어가고 막 그 그냥 확 이제 베토벤의 아픔까지 느꼈으니까, 그런 인생을 그냥 마음 한 자락에 그냥 인생이 다 와. 참 신묘한 거야. 마음 한 자락에 어떻게 그 인생을 다 느끼게. 베토벤의 마음 한 자락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알겠어. 마음 한 자락이 모든 거를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미 진중함 시방을 그냥 아 티끌 하나가 우주로 담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그 사람의 언어를 뭐 머리로도 암만 대화를 해도 10년을 얘기해도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 마음 한 자락 느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취향을 갖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알겠어. 그래서 내 그림은 참 신기할 거야. 왜냐면 나의 내 엄마의 젊은 시절 뭐 이런 거 보면 별거 없어. 같은 머리 이렇게 했는데 딱 보면 그 시절의 내 엄마야. 그게 마음이 담겨있어. 어? 죽고 빨리 일찍 죽은 아이, 걔가 일찍 죽은 마음이 담겨있고, 어두운 아이, 어두움이 담겨있고, 희한해. 그게 붓터치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한 자락에 마음을 담으면 그냥 온 존재가 몸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마음의 신묘함이거든. 그게 마음이 세상에 진짜인 거야. 그걸 담을 수 있으면 예술이고, 못 담으면 예술이 아니고, 못 담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어렵게 베베과 모르니까 아는 것처럼 계속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다 보면 대중과 멀어지고 어려워져. 대중이 예술을 모른다고 웃기네. 대중처럼 예술을 잘 알고 호흡하는 사람이 없어. 어? 아픔 이해해줘봐. 다 울어. 할머니들 예술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할머니 얼마나 아팠죠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막 울어. 내 그림 보면 다 좋아해. 할머니들 다 기가 막히게 반응하잖아. 그 담요 같은 거 보냈더니 그 담요 당장 가져가라 그래서 왜 엄마 그랬더니 아파 죽겠다 이상하잖아. 덮고 잤더니 밤새도록 못 자고 내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 반응하잖아. 엄마도 솔직하니까. 너무 솔직하고 진실한 그 예술이야. 아름답지. 할머니들 예술을 모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허세 떨고 현학적이고 어떤 포장하고 이 가식이 없이 그 아픔을 딱 드러내서, 그게 진짜 예술인데, 예술을 모르니까 자꾸 예술을 막 이렇게 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진실하면 그게 예술인데, 그게 참 어려워, 진실한 게. 왜냐면 에고는 가식 떨고 감추고 아픔 안 보고 계속 하거든, 그걸. 그래서 내가 벌써 뭘 하려고 할 때 어떤 아기는 그래. 붓을 들었다 꺾고 붓을 10년째 못 그리는데. 왜? 너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야. 그냥 수치를 떨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날 수치 줄까 봐. 못 드는 거지, 그치?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막 계속 굴리는 거야, 머리를.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막 계속 올라오는 그 마음을 계속 인정해주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나연아가도 10년, 적어도 혜라 엄마처럼 16년 너 돋닦으면 너는 혜라 엄마를 초월하겠지. 그때는 이제 능가할 거야. 너 테크닉도 있겠다. 종미 아가도 한 우리 아가는 한 10년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하다 보면. 그래서 뭔가 빨리 성급하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농익어서 그 아픔과 사랑이 이렇게 쫙 그럴 때 거기서 멋있는 그게 나오는 거지.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점점 이렇게 농익고, 그 16년 전에 해라 엄마 완전 애기였는데 지금 완전 달라졌잖아, 존재가. 내 작품도 그렇게 될 거야. 나중에 뭐 언제까지 그림 그릴지 모르겠지만 아픔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 농익고, 그리고 어떤 작품이 위대하다, 안 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그래. 미켈란젤로의,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비싸니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가가 참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어? 어떤 무명 작가의 어떤 그림 한 점이 내 가슴을 울렸다면 그건 나한테 명작인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노래도 그렇잖아. 내가 뭘 잘해?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헤라 엄마가 불러주면 우리 아기들한테 명곡이야. 왜? 내가 우리 아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잖아. 우리 아기들을 모르는 사람, 아주 잘 부른 사람, 테크닉적으로 부른 것보다 내가 우리 아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면 훨씬 더 명곡인 거지. 대한민국 사람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가를 부르면 명곡인 거야. 저기 외국에 엄청난 성악가가 그 애국가를 부를 때는 마음이 없이 부를 때, 테크닉을 부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술은 되게 주관적인 거고 그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걸 버리고 그냥 해야 돼. 치유로. 혜라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엄청 성급했던 제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지.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고. 결과가 뭐야? 벌써 너는 남한테 인정받는 네. 게 결과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이게 제일 문제다. 남들이 좋게 평가하면 나 대단하다 우쭐거리고 남이 이렇게 아우 너 네 그림 별거 아니다 네 도예 별거 아니다 이러면 벌써 기가 죽어서 그러지마 너의 분신이야 남들이 버려도 소중하게 받아주고 그리고 자만할 필요 없이 내가 아픔을 느끼고 가다 보면 남들도 언젠가 인정하겠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기들은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치유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나도 이게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그린 게 아니야 처음에는 우리 아가들이 막 해달라면 난 다 해주지 노래도 불러주잖아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줬어 크레파스라도 좋아하니까 또 계속 그리다 보니까 아 내가 그걸 알았어 아 우리 아기들을 마음 치유하는데 이게 엄청난 도구구나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화가가 아니에요 난 스승이고 우리 아가들을 사랑하는 엄마지 죽을 때까지 엄마로 살고 싶고 여러분의 스승으로 살고 죽고 싶고 화가는 좋은 엄마를 하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야 그 마음을 치유하는데 내가 계속 못 있어주니까 내 그림을 줘서 계속 지켜주고 싶고 우리 아가들을 그 마음의 무의식 속에서 아픔을 녹여주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 안 그린 사람도 그릴 수 있어서 아가들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용기 주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아가들 무의식 속에 인정하지 못했던 창녀 마음, 열등이 마음, 찌질이 마음, 바보, 병신 이런 것들을 인정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엄마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내 그림에 그렇게 사랑이 뚝뚝 묻어나. 왜냐면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무한한 애정으로 내 아픔을 드러내면서 그리니까. 그냥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아 봐, 나 이렇게 잘 그리지? 인정해줘. 이런 마음은 아니거든. 누군가 내 그림을 보고 되게 자기 아픔을 보고 한 자락 울으면 난 그거로 만족인 거지.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마음 공부돼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를 인정하면서 자기 어떤 결과물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남이 뭐라 하든 꿋꿋하게 아픈 나도 초라한 나도 인정하면서 가다 보면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리는 거지. 헤라 엄마가 사실은 화가가 더 위에 있지 않아요. 나는 엄마가 그리는 거야. 그 엄마가 애기들 이렇게 그림 그려서 말로 해주니까 너무 부끄럽대. 그리고 너무 아프대. 그리고 싫대. 그러니까 이제 그린 거서 이게 너야. 바보가 너지 맞지 하니까 애기들 아 재밌다. 바보 귀엽네. 알았어 엄마 바보야.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제 그 맛에 이걸 하고 세상의 모든 아가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대놓고 야 너 바보 같아 이러면 그 아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근데 내 바보 그림 보면 어떤 아가리가 저 나 같은데? 이렇게 말하잖아. 너무 순순히 그치? 그리고 막 악마를 보면서 저거 나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분별 없이 훅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 치유가 되고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버린 자기 마음 인정하면 얼마나 그게 복을 받고 영채님 사랑받아 그치? 그것 때문에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가들도 성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해. 남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도 인정해. 자기 열등이도. 인정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잘했다고 하면서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내가 남이 인정을 하면 아 열등하구나. 하지만 그것도 나니까 열등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야지. 그럼 어느 순간 저절로 인정하게 돼.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인정 못 받아요. 그걸 다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인정받겠지. 자, 대담을 통해서 조금
의문이 풀리고 좀 시원해지는 게 있나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도예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더 감사하게 제가 이런 물론 삶이 예술이긴 한데 제가 어떤 작품을 해가지고 앞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많은 작품을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이런 게 생겨가지고 더 감동스러운 대답을 그래 나 우리 예술가 아가들이 더 성장해서 나중에는 헤라 엄마랑 콜라보로 한번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 어 마음 공부하고 한 1, 2년이나 몇 년만 더 공부해서 좀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마음을 주제로 한 마음들을 다 표현한 예술 작품을 도예가 또 있거든. 또 하나하기 도예가도 있고 저 주한하기는 저거 연주를 통해서 그치? 어. 그런 예술의 장을 한번 펼치고 싶어요. 우리 아기들이 어떤 전시 공간에서 아, 피아노 연주도 하고 우리 아기는 그치? 우리 아기들은 각자 자기들의 작품 마음을 주제로 해렴마랑 같이 내고 화가가들도 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마음이 안 담긴 그냥 뭐 사물을 그리는 그런 죽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아픔과 자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따스한 시각으로 아픔을 보는 따스한 시각을 담아서 한번 전시회도 하고 싶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하자. 우리 하자. 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예술은 그 자기 마음을 그 아픔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표현하고 모든 존재들과 소통하려고 할 때 그들의 아픔과 내 아픔이 동일선상에서 놓여지고 그걸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때 예술인 거지. 아무도 봐주지 않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야. 자기는 막 대단하다고 막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예술이 예술이야. 예술은 가슴으로 이해시키는 거야. 공부는 머리로 이렇게 1 더하기 1은 2지 5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예술은 가슴으로 그냥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울림이 없어. 봤는데 어려워. 저게 어떤 뜻이야? 그럼 그건 이미 예술이 아닌 거지. 가슴으로 그냥 아프게 다가오고 그냥 왜 우는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고 보고 왔더니 뭔가 마음이 시원하고 공감이 되고 그 제목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나는 제목이 진짜 중요해. 왜냐면 그게 내 시선을 의미하거든. 내 마음의 눈이거든. 그걸 보는 마음의 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가들이 그 마음의 눈을 보고 한번 내 마음을 치유해봐 이렇게 제안하고 그걸 공감하는 아기들은 같이 우리 놀자 그림을 통해서 나랑 놀게 되는 거거든. 공감하고 그리고 치유받는 거라 되게 중요하죠. 뚜렷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애매모호한 그림 그려놓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제목 문제. 그거는 자기 마음도 모르고 제일 카오스에 빠뜨려서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석해. 내가 몰라서 왔는데 내 마음을 몰라서 좀 내 마음 인정받으러 왔는데 그걸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따뜻하게 봐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랑 같죠. 외면하는 거지. 마음을 외면하는 거야. 그리고선 그냥 인정만 받고 어떻게 그냥 돈이나 어떤 인기나 이런 것들 인정만 받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예술가의 그 아픔도 치유가 안 된 상태고 허무할 거야. 예술 모든 예술가는 돈만 벌으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 어떤 자기 사명이란가 뭔가 분명히 그런 어떤 아무리 막 정치나 경제나 뭐 그런 예술이나 어떤 분야든 무언가를 자기가 할 때는 되게 가치 있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게 애고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벌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작품이 아무리 비싼 가격에 팔려도 그게 정말 그걸 가치 있게 많은 아기들에게 어떤 그런 영향력이 미치고 도움을 주고 한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사실은 내면은 괴롭지. 그게 예술가의 사명이야. 단 한 명을 치유하더라도 내가 내 예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호흡하고 세상에 많은 아픔들을, 아픈 마음들을 인정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 세상에 예술작품 아닌 아기는 없거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도 아름다운 거 아픔을 다 느끼고 살면 참, 그게 참 아름다운 건데. 그 눈을 이렇게 딱 뜨게 하는 게 예술가지.
나연이는 이제 조금 조급함 내려놨어? 조금은 내려놔. 너의 그 조급함이 너 빨리 인정받으려는 그 놈이 죽어야 돼. 뭘 인정받고 안 받고가 어디 있어. 너는 이미 인정받았어. 존재로 이렇게 있고 존재하고 있고 네가 너를 인정 안 하고 있는 걸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서 그 아픔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